청년의 장르 음악계의 사회를 맡은 김범자입니다. 저희가 그 장르 음악회가 음악 캠프를 대신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한 달 동안 항상 일찍 오셔서 연습해서 단합의 의미도 있었고요. 앞으로는 겨울 뭐 송년회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여름이라서 가을에는 가을이라서 봄이 와서 이렇게 해서 한 번씩 하면 연습에도 도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각 파트별로 연주도 있고 또 독주도 있고 또 협연도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제일 끝에는 선생님들 연주도 해주시니까 선생님들 앞에 하셨으면 저희가 아주 비교가 됐을 텐데 선생님들 저희를 배려해 주셔서 제일 뒤에 해주셔서 아주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먼저 그래도 우리 샤이 오케스트라의 메인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정말 저희가 2015년에 6월 6일에 다시 시작했는데 지금 2년 반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섯 번 또 음악회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각 파트마다 또 각 회원마다 이렇게 함께 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캠프를 지난번에 한번 했었잖아요. 그랬었는데 하기만 한다고만 했는데 우리가 토요일날 저녁 때만 시간을 많이 내서 모이셨는데 1박 2일이 굉장히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무산돼서 이번에 한꺼번에 그 각 파트마다 저 음악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단합하고 그런 모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사실은 이렇게 저녁 때 모인다는 거는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정말 2년 반대로 우리가 아주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기획을 퍼스트 파트의 파트장님이신 최경희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음악을 하게 되고 송윤성 총무님이 각 파트장하고 음악회 준비하고 또 음식도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는 초대 총무를 맡아주셨던 우리 김보경 선생님 그리고 우리 많은 음악회 만들어주시고 연습 잘하게 만들어주신 김문현 대표님, 정한지 선생님 아주 너무 감사하고요. 대표님은 요새 그거 아시죠? 너무 재미있는 팝방 음악방송 하시는 거 아시죠?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너무 또 바쁘십니다. 그리고 우리 부족한 우리를 격려와 또 조용히 카리스마로 그냥 이끌어주시는 누구신지 아시죠? 지휘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조혜원 선생님, 유혜인 선생님, 첼로의 김다미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각 파트별 연주하고 바이올린 듀엣하고 리코더 솔로 그 다음에 현아 앙상블 팀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작은 음악회는 처음이니까 부족한 거 있으면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오랜만에 왔는데요. 오랜만에 오니까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또 그동안 안 계셨던 분도 계시고 여전히 아름다운 미모들을 다 가꾸시면서 계셔서 너무 마음이 설렙니다. 누가 콧방귀 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가 맨날 연주 준비만 하다가 이렇게 준비하신 데 초대를 받아서 오니까 기분이 되게 묘해요. 묘하고 되게 그 지전 선생님이랑 뒤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단원 여러분 너무 대견하다고 자랑스럽다고 스스로 이렇게 준비하시고 저희가 하시라고 절대 안 그랬거든요. 근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준비하셔서 또 거기다가
먹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연주까지 들려주시다고 그래서 기대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아, 과음으로 이어지는 연말에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우리 단원들의 소중한 음악이랑 연말을 같이 보내게 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좋습니다. 끝까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맨 마지막에 저를 보고 뭐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특별하게 뭐 한 몇 초라도 뭐 하려고 해요. 기대하시고 기대하시고요.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오케스트라에 힘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인사 말씀은 저희 부족한 저희를 항상 이끌어 주시느라 고생하고 계시는 지휘자 선생님께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잘하고 싶은데 손가락과 안무를 보는 눈이 마음처럼 따라가지 않아서 항상 죄송한 마음. 아시니까 다행.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앉아있다가 준비하고 있어서 제가 부족한데 여러분 이렇게 앞에 서게 된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얼마 본인들이 더 답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본인 저도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서로 다 답답한 가운데 이렇게 그래도 좋은 하모니를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좋은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감사한 생각하고 또 이렇게 작은 음악회를 준비해 주셔서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항상 매주 마침 되면 다음 주는 진짜 잘해야지. 근데 이게 또 다음 주가 마음 같지가 않더라고요. 자, 저희 연주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파트마다 소리를 따로 지휘자 선생님이나 대표님께 들려드린 적이 없어서 좀 긴장되기도 하고 놀라실까봐.